60여억 원의 큰돈을 들인 충주의 한 관광시설이 반년 넘게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진입로도 없이 시설부터 덜컥 지었기 때문인데 거기에 준공 반년 만에 하자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진입로에 하자 공사까지 해서 또다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수운의 중심지였던 목계나루를 복원한다며 지난해 말 완성한 관광시설. 준공 반년이 지났지만 진입로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비포장길도 3분의 1이 쓸려나가 밟으면 무너질 지경입니다. 가파른 사면에선 적은 양에 비해도 토사가 쓸려 내려오고 새로 지은 건물 벽면이며 나무 기둥에선 벌써 커다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고 준공을 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 자체 저 사면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세금은 무려 61억 원. 지금껏 운영자도 없고 하자 보수도 해야 해서 무용지물로 방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20억 원이 더 들어갔는데 진입도로며 사면 공사까지 당장 최소 5억 원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진입로도 없고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억이 들어갈지 앞으로 우리 충주시에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될 위기에 있습니다. 충주시는 사업 변경 과정에서 법이 정한 의회 승인 과정도 생략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할 거고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얼른 그 완벽하게 하자조차 할 수 있도록. 충주시는 하반기부터 60억 원 넘게 들인 이 시설에서 빈대떡과 막걸리를 팔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